길게 못 뚫고 단기 몇 개월로 승부 봐야 되는 거죠. 아니 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호밥님 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거야? 왜 승부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게 궁금해요. 절호의 기회라서 승부 볼 거 다른 것도 많이 찾아야 되지 않나? 여자를 찾는데 승부를 봐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뭐 사업에 대한 변화 아니면 내가 지금 이 투자할 돈으로 지금의 업무나 이런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내가 하고 싶은 진짜 일을 하는데 승부를 보자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노력하는데 들어가는 생활비를 쓰자 이걸로 승부를 보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이거는 노력한 만큼 보답이라도 있을 건데 이거는 없잖아 저로 이게 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공포가 아닙니다. 지금 공포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제 공포가 끝나는지 알고 싶다면 장마감시향이 있는 18,000원 구글 멤버십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주식국이아닌 구독 알람을 해놓으시면은 어느 정도 시그널을 제가 드립니다. 근데 지금은 공포가 아니다 라고 쇼츠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이 공포 같죠? 주변에서 죽었니 살았니 얘기 나올 때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 자살했다, 뭐 증권가에서 누가 뛰어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한 달 후에 사셔도 충분합니다. 지금 승부 보지 마세요. 지금 승부가 마지막 승부가 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알 수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 수 없어요. 그런 얘기 나올 때 개별 기업 사는 게 더 나은 판단으로 보라는 거죠. 당연하죠. 당연하지. 자, 봐요. 요거는 땅이 있어. 코스피라고 합시다. 코스피라는 땅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폭우가 왔단 말이야, 폭우. 폭우 와가지고 막 세려붙고 있어. 세려붙고 있는데 어떤 데를 보니까 요게 나무가 요렇게 있네? 그죠? 그럼 요 부분은 덜 젖을 거 아니야. 맞죠? 요 부분은 덜 젖을 거잖아. 근데 이제 폭우가 지나갔어. 지나가고 나서 땅이 질어진 게 단단해지려고 하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개별 종목을 이때 안 사고 전체 지수를 사겠다.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투자자. 왜 안전하다? 자금이 엄청 크다. 최소 몇백억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실력 없는 사람 개별 종목을 볼 줄 몰라서 추세만 따라가는 거지 추세 요 둘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폭락장이 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형주 사지 마라 왜냐 여러분들이 고른 중소형주는 정상적인 중소형주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무가 가려져 가지고 좀 더 덜 젖은 종목들 우량한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죠 우량한 대형주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된다니까 요게 정답입니다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은 항상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 재밌죠? 호황장에서 호황장일 때 이거야말로 뭐 S&P 레버리지나 요런 거 사면 될 때 개별 종목 사잖아 개별 종목 개별 종목 뭘 산다? 에코프로 산다 이게 문제인 거지 이 에코프로 살 것 같으면은 차라리 테슬라 사는 게 낫죠 아니면은 다른 것들 이게 재밌는 거야 이 호황장이 왔을 때 호황장에서 나팔 부는 애들 얘기 듣고 개별 종목 이상한 거 삽니다 이거 차죠 해외 ETF도 동일한 입장이신 거죠 당연하죠 미국이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스터디에서는 다 설명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아주 많은 분들이 와 이거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군요 라고 배를 치고 가셨습니다 미국 주식 하시나요? 미국 주식 안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있잖아요 미국 주식 영어, 한국 주식, 한글.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내 주식만 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미국 주식을 하시나요? 안 합니다. 왜냐? 개별 주식 변동성이 너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철인 28호가 아닌 다음에야 자고 일어나면 박살나더라. 근데 저는 뭘 더 해야 되죠? 국내 주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감과 소통, 라이브, 실전방, 스터디 이런 것도 해야 되잖아. 거기다가 계산체 뭐 이런 것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산체. 그러다 보니까 깨어있어야 돼, 낮에는. 그래서 낮에만 한다. 그리고 국내 주식도 못하면서 무슨 미국 주식을 잘하겠어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죠? 증시가 전쟁터란 말이야, 전쟁터. 그러면 국내에서 싸우고 해외에서 싸운다 이거잖아. 두 판 뛰잖아. 두 판 뛰면은 둘 다 뒤질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결국엔 주식이 저평가까지 빠졌을 때 기다리고 곡소리 나고 기다리고 그 전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있어서 저평가 때 매수한다는 전략이신 거죠. 그건 여러분들의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 저는 어떤 겁니까? 고평가 매도하잖아요. 지금 제가 실전방 위에서 지금 여기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여기 지금 반짝반짝 움직이고 있잖아.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투자는 문견우에게. 돈을 주고 배워야 스터디클럽에서 제대로 배우고 레버리지 활용해서 실전방을 해야 된다라고 여기 적어놨잖아요. 우리 오늘 그래가지고 실전방에서는 매도 수익 냈고 중간에 괜찮아 보이는 거 크래프트는 그냥 매수했고 그 다음에 뭐 공유 종목 스터디에서 나간 거 그거는 오늘 시장이 좀 좋아서 올라왔길래 매도했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매도하는 거를 갖다가 평가를 자체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매수해서 시간에 투자해라 이게 가능할 수 있도록 적당하게 사라고 적당하게 니들 자산이고 뭐고 다 때려넣지 말고 자산에 한 10%만 하세요 10%만 10%만 하고 원래 30% 하기로 했었잖아 여기서 20%는 딴 거 하라고 딴 거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제가 지금 스터디에서 말씀을 드렸다니까. 뭐 하면 된다라고. 적금식으로 계속 그거 하라고. 차라리 이 20%는 그거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궁금해 죽겠죠? 궁금하면 스터디 오십시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모든 서비스는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비용을 지불받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준다는 그 새끼가 사기꾼이에요. 그 새끼는 흙 파서 땅 먹습니까? 그 말을 명언 제가 다시 한번 적어드려야겠구만. 일반인은 돈을 벌기 위해 시간을 쓴다. 성공한 자들은 시간을 줄이기 위해 돈을 번다. 여러분들의 초이스는 1번이 될 것인지 2번이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1번으로 가죠. 왜냐? 2번을 하기에는 싫거든. 주식 배우는데 무슨 돈을 써? 내가 너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런 자만과 착각 때문에 이렇게 돈을 벌기 위해 썼던 시간을 한 번에 날린다. 그래서 제가 이 업을 하고 있지만 그냥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아예 그냥 하지 마세요. 굳이 이거 말고도 할 거 많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좀 더 월급을 늘리고 싶어. 쿠팡 하세요, 쿠팡. 내가 좀 더 뭔가 하고 싶어.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시라고. 왜 주식을 갖다가 국내 선물해가지고 깨지고 해외 가가지고 해외 선물에 또 깨지고 국내 주식 사가지고 깨지고 해외 주식 사가지고 또 깨지고 왜 그런 짓을 반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나가서 이렇게 뛰기만 해도 1,000원, 2,000원 모여가지고 3,000원 되고 4,000원 되고 5,000원 되는 건데 주식으로 이상한 잡조해가지고 뭐 500만원 넣고 50만원 벌고 100만원 벌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영원할 것 같아요, 그게? 그런 여러분들이 자만과 교만과 투기심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저도 힘들어졌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처럼 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아셨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16만원 저한테 준다 그래서 제 인생이 바뀌는 거 하나도 없다. 실제로 이 스터디란 게 어떤 거냐면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와야지 요 단맛을 안다니까. 힘든 겁니다, 주식. 누가 주식을 갖다 불로소득이니 뭐 나발이니 뭐 이러고 있고 경험 없이 운대로 돈 번 돈으로 나와서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댓글 달린 것 중에 그런 것들. 내가 주식 경력이 몇 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왜 유튜브를 보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 유튜브를 보고 있어. 저 같으면 이걸 주식으로 성공했잖아요. 저는 이거 사업 수단이니까 사업에 대한 홍보 마케팅이니까 이걸 하고 있는 거지. 평소에도 남의 유튜브는 보질 않아요. 뭐 차라리 흑백요리사 이런 걸 보지. 아니면은 뭐 인간극장 이런 걸 보던가 맛집을 찾아가서 뭐를 먹던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뭘 이거 책을 보던가 또 이거를 갖다 주식을 찾아보고 있어. 이거랑 두 번째 뭐냐면 계좌까봐 이런 새끼들 있거든. 계좌까봐 이런 애들은 진짜 이게 근본이 없는 겁니다. 계좌를 까가지고 어떤 시점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수 있겠지. 근데 평균적으로 이런 시계열 쪽에서 계속 수익 나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없어요 이거. 자기가 무식하니까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듣고 계좌 까봐부터 바로 나오는 건 기가 차죠. 물새님께서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인데 진짜 물새님께서 보증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 스터디방이랑 저에게 유료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구글 멤버십 안 다신 분들 중에 별 안 다신 분들 중에도 근데 그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비용 이상으로 무언가 그래도 가져가시니까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